안녕하세요. 이만석의 생활력학 교실 이만석입니다. 자, 오늘은 철학관 창업 노하우 33번째 세금 꼭 내세요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 주변에 철학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. 뭐 당연히 저희들한테 공부를 해가지고 철학관을 차린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. 이제 그분들과 이제 가끔 뭐 식사도 하고 뭐 술도 한잔 하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뭐 많이 나눕니다. 근데 제가 물어봅니다. 세금 신고 같은 거 많이 꼬박꼬박 하느냐 그러면 10명 중에 절반 이상이 세금을 안 낸다고 그럽니다. 왜 안 내느냐? 세금은 국민의 의무다. 이 나라 국민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뭐 10원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냐. 이러니까 뭐 수입도 변변찮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굳이 안 내도 뭐 뭐라 안 하더라. 그리고 뭐 어쩌다가 하루에 뭐 한 손님 서너 명 이렇게 오는데 뭐 그걸 신고하는 게 조금 뭐 번거롭고 뭐 저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고를 안 한다 그럽니다. 저는 벌떡 뛰죠. 그러니까 수입이 얼마 안 되니까 꼬박꼬박 내야지. 수입이 많으면 당연히 그걸 축소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경비 처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절세를 해야 되는데 꼬박꼬박 100% 완벽하게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세금은 얼마 안 된다. 그러니까 꼬박꼬박 신고를 해라. 세금을 내고 나면 받는 혜택이 훨씬 더 많습니다. 이제 철학가는 실제 이제 그 세금이 일반 과세가 아니고 간이 과세입니다. 1년 내내 수입해봤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간이 과세로 그 4,800만 원인가 수입이 되면 간이 과세이기 때문에 세금 별로 안 냅니다. 그리고 뭐 이렇게 세금 뜯지 말고 할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이게 제조업이라든지 하면 이제 뭐 세금 계산서를 받는다든지 뭐 부가세 신고를 해야든지 이러는데 이거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없어요. 없고 뭐 부가세 신고할 것도 없고 뭐 여러분들이 세금 계산서 받을 것도 없습니다. 매입이 없는데 뭐 기껏하면 뭐 볼펜 종이 뭐 이거 샀다고 그게 뭐 절세가 되겠습니까?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성실하게 신고를 하더라도 세금 내는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꼬박꼬박 신고를 하세요. 그러면 받는 혜택이 많습니다.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그럼 어떤 혜택이 있느냐 뭐 이래 가지고 이제 궁금해 하는데 제가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. 제가 옛날에 저 앞쪽에 이제 지금 사무실 말고 앞에 사무실일 때 그거에 썼습니다. 거기가 재개발 지역이었거든요. 그래가지고, 거기에 뭐 이렇게 점포들이 이제 많은데, 이제 이렇게 그 재개발할 때 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줍니다.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세금 신고를 잘 안 하죠. 뭐 내가 이만큼 팔았는데 요만큼 신고한다든지 해가지고 이제 그걸 축소를 시킵니다. 근데 재개발 법에 의해서 보상을 할 때 그 근거가 세금이 됩니다. 저는 그때 이제 조금 뭐 제가 이렇게 생각이 있어서 뭐 그런지 어쨌는지 하여간 세금 신고를 꼬박꼬박 했습니다. 그것도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신고를 했습니다. 그걸 3년 거를 이렇게 통합을 하고 그러니까 보상금액이 좀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. 그래가지고 석 달하고 뭐 15일인가 그거를 이렇게 매출액을 그 보상을 받습니다. 그 금액이 굉장히 컸죠. 근데 제가 세금 신고를 만약에 성실하게 안 했다 그러면 그 보상 못 받고 이사 비용 뭐 200만 원인가 300만 원밖에 못 받고 나옵니다. 제 아는 선배 한 명이 조그만한 철학관을 했습니다. 그것도 손님이 좀 매일 하루에 한 10명 넘게 해가지고 제법 있었죠. 하루에 10명이면 한 달에 이래저래 아주 돈 천만 원 됩니다.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선배님 계신 거기가 이제 재개발이 됐습니다. 재개발이 돼가지고 선배님 이렇게 보상 신청하세요. 이러니까 자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. 그동안 세무서에서 이렇게 이제 한 거 그거 떼가지고 그 재개발 무슨 사무실에 그 갖다 주면 그 법에 의해가지고 그만큼 금액을 줍니다. 선배님 같으면 아마 한 4, 5천만 원은 받을 거예요.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세금 신고를 한 번도 안 했다고 합니다. 아이고, 왜 안 합니까? 신고를 성실하게 해도 간이 가세기 때문에 실제 몇 푼 안 나옵니다. 종합소득세. 그걸 왜 안 합니까? 그리고 선배님이 그 자리에서 한 십몇 년 했기 때문에 자영업자도 요즘은 4대 보험을 다 넣을 수 있습니다. 그런 거 넣었냐니까 안 넣었다 그러더라. 아, 그걸 왜 안 넣습니까? 이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4대 보험비도 얼마 안 됩니다. 그걸 넣으셔야죠. 이러니까 그런 걸 아무것도 안 했대요. 혜택 이사비용 200만 원 받고 나왔습니다. 아무것도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. 그래서
여러분들이 철학관 하는 거 하다 보면 여러분들 10년, 20년 계속 하게 됩니다. 이건 나이 들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,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그 이렇게 큰 노동이 안 들죠. 그리고 또 이렇게 비용이 많이 안 나갑니다. 뭐 인건비라든지 뭐 시설비나 그 다음에 뭐 유지비 이런 게 별로 안 나가죠. 혼자서 책상 앉아가지고 하는 거예요. 그리고 꼬박꼬박 한 달에 내가 만약 500만 원 벌었다고 그러면 500만 원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. 뭐 100만 원 벌었다고 그러면 100만 원 신고하면 됩니다. 근데 그게 전부 4대 보험으로 다 이제 기록이 되고, 그다음 종합소득세 낸 거, 그 다음에 뭐 세금 신고한 거, 부가세 신고한 거 전부 기록이 다 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노후에 모조리 혜택으로 다 돌아옵니다. 그래서 철학관을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제 60 넘어서 창업하는데 지금부터 신고하세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70 넘어서 그 혜택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. 그리고 80 넘어서도 그 혜택을 보게 됩니다. 요즘은 80 해도 젊은 오빠예요. 80살 돼도 정정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고 싶어도 병원에서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돌아가시게 절대 안 놔둡니다.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만들어줍니다. 그래서 철학관을 개업을 하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. 반드시 세금 신고하십시오.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아무리 성실하게 신고하더라도 세금 얼마 안 나옵니다. 하지만 그 신고를 성실하게 하는 거, 그게 바로 우리 국민의 의무고 또 여러분의 의무입니다. 그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했었을 때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럼 혜택은 뭐 받는데?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. 자,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철학관 이런 거 하다 보면 이제 조금 뭐 요쪽에는 한 달에 월세가 이제 뭐 천만 원에 뭐 20만 원이다. 근데 저쪽에는 한 달에 월세가 천만 원에 25만 원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좋아요. 야, 이거 굉장히 좋고 뭐 이렇게 이제 또 집주인도 또 마음씨도 되게 좋고 또 그 주변 이제 그것도 좋고 또 주차장도 있고 해가지고 아, 나 저쪽으로 이사 가고 싶어. 그러면 여기서 걸러 간다고 이사가 그냥 되집니까? 예를 들어 그 이제 새 집으로 가면 5년 있을지 10년 있을지 20년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. 그러면 거기 인테리어도 좀 하고 간판도 달고 뭐 저쪽 하다 보면 한 천만 원, 천만 원, 이천만 원 이렇게 돈이 듭니다. 그리고 의자 같은 거, 소파 같은 것도 조금 이제 편한 걸로 이렇게 하게 하면 다 돈이 들죠. 그리고 투자 안 하고 뭘 할 수는 없는 거죠.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돈이 많으면 뭐 상관이 없는데, 아, 나 절로 이사가고 뭐 어쩌고 하는데, 뭐 전세금도 조금 뭐 더 오르고 이래가지고 한 2천만 원 정도 은행에서 대출을 보고 싶어. 근데 자,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을 가지고 있다든지 4대 보험을 내고 뭐 조금 하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은행에 대출이 됩니다. 근데 퇴직한 지 내가 뭐 5년이 넘었고 철학관을 해가지고 퇴직해가지고 철학관을 해가지고 세금 신고를 한 푼도 안 했어요.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. 여러분이 수입이 생긴다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. 그러니까 은행에서 여러분한테 절로 이사 가는데 2천만 원이 필요하다. 대출을 해주고 싶어도 근거가 없으니까 대출을 못 해주는 겁니다. 근데,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이제, 조금,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, 내가 수입을 신고를 하고, 세금을 내고, 4대 보험을 내가 냈다. 그러면, 그게 이제 1년, 2년, 3년, 이렇게 축적이 되잖아요. 5년 동안 내가, 가게를 이제 철학관을 했어요. 그러면, 그 금액이 많고 적고는 상관없습니다. 이제 이렇게 이렇게 다 돼 있다고 그러면, 은행에서 그 근거 서류를 다 봅니다. 이 사람은 성실하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한 달에 이제 100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 그다음에 뭐 120, 150, 뭐 요즘은 이제 한 300 정도 벌고 점점점 사업이 잘 되구나. 그리고 뭐 이제 전화 요금, 뭐 스마트 요금 이런 것도 이제 성실하게 내고 어쩌고 이렇게 이제 근거가 딱 되면 2천만 원 대출해 줍니다. 그래서 이런 이제 혜택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뭐 내 도와주는 사람 없다, 뭐 하는 사람 없다.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누가 도와주고,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업무를 안 하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그걸 해주겠습니까? 근데 세금을 내는 거,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거,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.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찾아보면 돼요. 찾아보면 그러면 뭐 이렇게 옵니다. 문자도 오고 또 저기 은행에서도 또 뭐 이렇게 찌라시 같은 것도 오고 그래서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가서 한번 물어보면 뭐 척척척 하는데 모든 근거가 세금에서부터 세금을 얼마나 성실하게 신고해 많이 신고하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. 성실하게 신고한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. 자 이거 보름만큼 신고하는 거죠. 네. 그리고 세금
그렇게 봐야 안 놉니다. 뭐 여러분들이 회사를 합니까? 기업을 합니까? 중소기업 사장입니까? 대기업 사장입니까? 여러분이 철학을 해가지고 수입해봤자 얼마 되겠어요? 네, 그래서 그거라도 성실하게 신고하면 그게 평점에서 확 올라갑니다. 올라가가지고 여러분들 다른 걸 이렇게 좀 크게 하고 이럴 때 그냥 좀 낮은 이자에 그런 것도 대출 같은 것도 다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철학관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안 하신 분들 바로 가서 사업자등록증 내고 세금 신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십시오. 그래가지고 1년, 2년, 3년 뭐 정도만 이렇게 성실하게 신고해도 이렇게 근거가 다 남거든요. 남고 한 5년 넘어가 그러면 그거 근거 가지고 은행 가면 뭐 한 1, 2천만 원 정도는 쉽게 대출을 봅니다. 너는 재산이 많아가지고 담보대출 할 거야. 아, 그러면 신고 뭐 하든지 말든지 안 해도 됩니다.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신용이 재산입니다. 요즘은 신용이 재산이에요. 예, 그리고 그 신용에서 첫째가 성실한 세금 신고, 성실한 세금 납부. 이게 은행이나 다른 데서 이렇게 이 사람이 신용이 있는지 그걸 보는 척도가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부터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. 물론 뭐 이제 카드 뭐 하는 거 이런 건 당연히 그게 다 들어가는 거고. 예. 자, 뭐 오늘은 좀 잔소리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중요합니다. 중요합니다. 그래서 철학관 하시는 분들이 그걸 이렇게 소홀히 하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. 더더욱 열심히 하고 더더욱 성실히 해야 되죠. 자, 이거 뭐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교통사고 났어요. 교통사고 나가지고 뭐 다리를 좀 다쳤습니다. 병원에 한 석 달 정도 여러분들이 입원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일을 못 하니까 보상이 나오잖아요.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나옵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세금 신고를 성실하게 했었으면 보상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? 많죠. 많이 나옵니다. 근데 여러분 세금 신고를 하나도 안 했어요. 아예 뭐 세금 자체를 낼 생각을 안 했습니다. 보상 얼마 나오겠습니까? 쥐꼬리만큼밖에 안 나옵니다. 하루에 8,000원. 하루에 8,000원밖에 안 납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철학관을 하면서도 그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성실하게 신고를 했다고 그러면 하루에 나오는 금액이 그 10배, 20배 나옵니다. 그러면 석 달 동안 편안하게 병원에 들어놓아가지고 그냥 막 그 있는 환자들도 이제 주변 이제 사람들 사주 다 봐주고 거기서 여러분들은 또 영업하는 거예요. 고객 창출을 합니다. 하고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석 달 보상금 딱 받고 또 여러분들이 세금 신고를 많이 했었으면 맨 마지막에 합의금도 또 금액이 커요. 더 큽니다. 근데 세금 신고를 거의 안 했다 아예 안 했다든지 라면 합의금도 치거리만큼밖에 안 나옵니다. 그래서 이런 혜택도 봐요. 그러니까 모든 척도가 바로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서 됩니다.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철학관 해가지고 막 뭐 손님도 많이 끌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작은 것부터 디테일한 거 이런 것부터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해나가는 거 참 중요합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